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 박세로이를 패러디해 이슈가 됐던 홍준표 대구 수성을 무소속 후보.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홍 후보가 출근길 유세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중년 남성으로부터 골프채로 위협을 당했다는데요.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 테러 시도는 수차례 당해봤기 때문에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며 게을치 않고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 압승하겠다고 글을 남겨 의지를 보였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해 누리꾼의 반응이 엇갈렸는데요. 홍 후보를 응원하며 위협을 가한 남성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동시에 홍 후보가 세간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벌인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. 앞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,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.